내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여기에 시민단체의 후보 단일화 추진과 또 출마자들 간의 날선 비판들이 이어지며 교육감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이종휴 기자입니다. 이한근 전 전주교육장이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전교조 전북지부장 출신인 이 전 교육장은 전북 교육예산 4조 원 확보를 정책 맨 앞에 올려놨지만 이어 대학 서열화 폐지와 입시제도 개선을 강조하며 진보교육계의 주자임을 드러냈습니다. 공정과 균형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재생력을 키울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. 이보다 하루 전 출마 선언을 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부패 척결과 혁신학교를 전북교육청의 성과로 인정하면서도 불통행정과 학력 저하 논란을 극복하겠다며 현 전북교육과의 차별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. 아이들도 학교와 학교 밖을 넘나들 수 있어야 됩니다. 삶 속에서 배우듯이 이 교육감은요. 가장 정치적이면서 교육적이면서 정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난 5월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촌학교 통폐합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진보교육계 특유의 목소리를 적극 내고 있습니다. 도시학교와 농어촌학교를 1대1로 계산하는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. 이들 새 출마자들은 한 명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가 오는 11월 말까지 단일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한근, 차상철, 천호성 3명은 이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. 이와는 별도로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과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최근 기자회견과 토론회 개최, SNS 등으로 출마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. 교육감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학교 통폐합 문제 등 교육 현안마다 후보들의 인식과 해법의 차이가 두드러져 어느 해보다 쟁점 중심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.